가장 레벨 가상화는 영프리세 모든 것 가상 외실 가상 외래 영프리과 함께야 거말 노래는 눈앞에 펼쳐져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영프리 그룹은 전원 메인 보컬이라는 수식어가 있죠. 그럼 저까지 포함해서 오늘은 영어스트리트도 전원 메인 보컬입니다. 우리 스테이스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어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스테이씨, 수민씨, 시은씨, 아이사씨, 세연씨, 윤씨, 제이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리더 수민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4개월 전에 네. 또 출연을 해주셨었습니다. 우리 네. 1층 그 오픈 스튜디오에서. 네. 그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이제 K-콘도 다녀오고 네. K-콘 준비하면서 컴백 준비를 같이 와~ 했습니다. 네. 바쁘셨겠네. 아니 이번에 그 앨범을 보니까 네. 아 진짜 바쁠만 했다. 아~ 아~ 진짜 바쁠만 했다. 아~ 라고 느꼈어요. 이거 후 토크를 하고 네. 우리 변지훈님께서 아침 철파하면서 보고 또 보니 아. 반갑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아, 네. 네. 아, 아니 그동안 쉬는 좀 텀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그동안 네. 뭐 하셨어요? 잠자고 왔습니다. 맞아요. 잠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 그래도 네. 지금 또 활동 준비하고 또 필요하죠. 잠이 네. 부족할 텐데. 네. 우리 김종준님께서는 너튜브뮤직에서 올해 제가 많이 들었었던 노래를 알려줬는데 제가 많이 들은 노래는 Run to You! 와~ 네, 와~ 제일 많이 들은 아티스트는 레드벨벳이었어요. 이 조합 적극 찬성합니다! 와~ 와~ 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둘 다 좋아하는 거네요. 네. 이 두 아티스트를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런튀기 너무 좋죠. 네. 어제 싱글 3집 We Need Love로 컴백을 하셨습니다.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앨범 저희 싱글 3집 앨범명 We Need Love고요. 네. 총 4가지의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타이틀곡은 Beautiful Monster, 그리고 I Like It, Love, 그리고 마지막으로 Run to Remix 버전까지 네. 총 4가지가 수록되어 있고요. 네. We Need Love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에 관련된 곡들을 다 수록을 했어요. 네. 노래가 그렇고 특히 타이틀곡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네.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네. 있습니다. 그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냐는 질문에 네. 네. 좋은 곡이 나와서 기대가 더 앞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멋있다. 네. 네. 이 곡들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이제 되게 피디님께서 제 밴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듣자마자 아 수민아 이번 곡이 딱 그런 느낌인데 하면서 바로 다 불러서 들려주셨거든요. 진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나왔던 색깔과는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또 재녹음을 했었거든요. 이 앨범 준비하면서. 네네네네. 근데 이제 재녹음을 하고 이거다. 이거다. 했습니다. 맞아. 처음에 감이 안 오다가 하면서 이게 맞나 하다가 하면서 이게 올 때가 있죠. 네. 저희들 그럴 때가 많거든요. 네.
어, 타이틀곡이 Beautiful Monster 제목이 정말 개성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Beautiful Monster는요 사랑에 빠져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어, 치료받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을 Beautiful Monster라고 표현을 한 팝 댄스곡입니다. 네. 날 아프게 하다가도 치료를 해준다. 네. 네. 좋은데 어, 이전에는 그럼 비트로 좀 채워진 곡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네. 보컬로 꽉 채워진 노래라고 합니다. 네. 야, 진짜 멋있다. 어, 뮤비조회수가 벌써 와 1,400만이에요? 어? 와 1,000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박. 아셨어요? 몰랐어요. 야, 진짜 쭉쭉 올라가네. 일단 제가 뮤비를 일단 한 5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동화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뮤비 감독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예쁘고 우리 그 스테이시 멤버분들의 이 미모와 이 개성을 한 분 한 분을 되게 잘 담고 이 스테이시 그룹의 이 색깔을 되게 잘 담지 않았나 이, 이 노래에 맞춰서.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너무 예뻐서 계속 보고 샵에 가서도 샵 분들이랑 같이 정말요? 스테이시 친구들과 너무 예뻐. 예쁘지 않아? 그래서 샵 친구들도 같이 너무 예쁘더라고 이번에 이러면서 다 같이 감탄을 했던.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예.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다섯 번 봤는데 우리 멤버분들은 네. 다들 뮤비 몇 번씩 봤나요? 예. 저는 한 저도 한 다섯 번 본 거.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네. 저는 한 세네 번? 세네 번? 아. 같아요. 몇 번 봤어요? 저도 한 세 번? 세 번? 아, 몇 번? 아. 두 번? 두 번? 네. 몇 번? 아 저는 사실 이거를 그 패드에 틀어놓고 계속 다시 보기 누르면서 계속 봤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하면서도 계속 봐서 한 진짜 열 번 이상은 봤을 것 같아요. 열 번? 대박. 대단하다. 대박. 최신. 저도 두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와 윤씨가 우리 1,400만에서 한 열 번을 짱이네. 짱이다. 와. 와. 다 봤네요 그래도. 네. 야,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또 퍼포먼스로 우리 안무팀 라치카와 또 협업을 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가비 씨가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언급을 한 적이 맞아요.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 와 즉석에서 안무를 곡에 맞게 바꿔 주셨다고요? 네. 네. 특히 세은이 브릿지 파트를 네. 아, 제 그레는 몬스터 이 파트가 네. 있었는데 거기를 계속 뭔가 제가 너무 안 보이니까 수정을 계속 하는데 걔 전 다 너무 좋은데 선생님께서 아, 계속 이거 아, 바꾸고 이거 바꾸고 하셔서 전 너무 다 좋아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와, 그리고 저희 대단하시죠. 오프닝도 되게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혼자 여러 후보들을 진짜 바로바로 바로 생각해내시면서 와, 하시는 모습이 진짜 멋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멋있다. 네. 즉석에서 그것도 와. 네. 즉석에서 어떻게 그걸 생각했는지? 네. 아이디어가 진짜 와, 대단하시다. 아니 역시. 이제까지 되게 많은 안무들을 하셨는데도 멋있다. 네. 네. 야, 또 박수를 또 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소식이 또 있네요. 첫 단독 팬미팅을 여십니다! 8월 13일 세종대학교 대항홀에서 와, 축하드립니다. 그 한참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릴 때 데뷔를 하셔가지고 대면 네. 팬미팅이 정말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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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잘 돼가시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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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이 팬미팅도 팬미팅이지만 지금 일단 컴백을 하셨으니까 컴백이 네. 먼저죠. 네. 네. 맞아요. 어, 일단 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네. 아, 네. 제 생각에는 예상이 가는데 멤버분들께서 눈물도 흘리실 것 같고 야, 눈물 흘리실 것 같은 분들 몇 분 계세요? 눈물 흘리실 것 같고요. 네. 멤버분들도 예상이 가지 않나요? 어 가요. 네, 네 가요. 너무 갑니다. 네. 야, 야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 어 네. 네. 네 왜냐면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좀 그러니까 네. 하나 둘 셋 한번 지목을 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와 맞아요. 저도 약간 요렇게 두 번을 왜냐 이제 저희가 세 번을 뵙는 거잖아요. 네. 말할 때마다 약간 그 풍겨져 나오는 여림이 있어요. 약간 톡 치면은 눈물 날 것 같은 사람들.
네. 아, 우리 세윤 씨와 또 수민 씨가 약간 여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날 잘 봐야겠다. 네. 아, 다른 분들도 약간 울컥울컥 할 것 같은데 그걸 약간 좀 삼킬 수 있으면 이 두 분은 그 삼키지 못하고 바로 나올 것 같은 문제죠. 바로 이게 모일 것 같은. 네. 아, 좋습니다. 우리 허영선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제시가. 아, 네, 허영선님께서 이번 스테이시 뮤비 레드벨벳의 배드보이 뮤비 연출하셨던 김적영 감독님이 연출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멘디님이 다섯 번이나 본 이유가 그래서 더 끌렸던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와, 진짜요? 그렇구나. 근데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르다. 근데 배드보이와 조금 다르네요. 네. 아, 되게 우리는 우리대로 배드보이 맞춰서 해주셨다면은 이번엔 진짜 그 스테이시의 그 뷰티풀 몬스터에 맞춰서 또 동화처럼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아름다워. 네. 네. 되게 뽀얗고 되게 몽환적이게. 맞아. 네. 네. 색감을 사용해서. 네. 그니까. 색감이 네. 너무 예뻤어요. 네. 그래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라 했다니까요. 계속 예뻐서 계속 봤어요. 아. 그거 알아요? 조회수가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다 손봤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랬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진짜 꼭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스테이시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신곡을 들어봐야겠죠? 스테이시의 Beautiful Monster. Yes, I know. 네, 스테이시의 뷰티풀 몬스터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아직도 아른거려요. 아~ 예쁜 모습들. 아니, 이거 진짜 뮤비를 봐야 돼. 아~ 그리고 아직 그 첫 방을 아직 안 하셔서 제가 네. 올라왔던 그 안무용 그, 아, 그 쇼케이스와 그 안무 그 항상 하나 올라온 게 있거든요. 아~ 그 영상 하나 올라온 게 있던데? 챌린지 영상인가? 아, 뭐 안무 한 게 올라온 거 있던데? 아, 스튜디오? 네! 네, 네, 그거 같은데? 네, 네, 네. 그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거 안무 하나 올라온 거 그 두 개만 보고 어제 이제 그 다른 데서 라이브 한 거 네, 네. 그렇게 봤는데 다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좀 색다른 스테이시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아, 스테이시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0330님의 문자 또 읽어주세요, 윤씨. 네, 0330님께서 전 이번 타이틀곡은 당연히 좋고 수록곡 I Like It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은 요즘 가사가 제 마음을 정말 크게 위로해줬어요. 대국민 힐링송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스테이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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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Like It의 그 물방울 효과는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 네, 물방울 효과는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 자리인가 멤버들이 랩하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랩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랩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너무 귀엽고 러브 세 번째 트랙도 네. 너무 귀엽고 코러스 멜로디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꽂히고 아~ 런튜브 리믹스도 너무 좋고 아, 네. 정말 다 들어주셨네요. 다 들어주셨네요. 들어야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못 들으셨어요? 그 제일 많이 들은 아티스트는 저희지만 많이 네. 들은 곡 Run To You. 아~ 그만큼 스테이시는 이제 믿고 듣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음악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네, 꼭 들어야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와, 잠깐만요. 이번에 특이한 게 되게 시은 씨랑 세은 씨랑 윤 씨가 6시 내 고향에 출연을 했었다고요? 네, 네, 맞아요. 잠깐만요. 경북 의성군에서 자두를 수확했습니다. 네. 이야, 농사는 처음이셨죠? 네. 이야, 어떠셨어요? 아, 너무 색다르고 재밌었고 네. 진짜 예상치 못하게 덕분에 자두와 네. 사랑에 빠졌어요. 아, 진짜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두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자두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의성 자두를 드셔야 돼요. 아, 무조건 자두는 의성 자두다. 네. 홍보대사 가나요? 네. 아, 지금
지금 경북 의성군에서 자도 한번 수확했다고 지금 경북에서 가는 건가요 지금?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아니 땀 흘려 일하고 또 새참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어떠셨어요? 자두로 새참을 드신 건가? 네. 네. 시작 전에 사실 먹고 시작을 했는데 진짜 힘이 펄펄 났어요. 너무 맛있고. 또 여름하면 또 자두잖아요. 네. 맞아요. 아, 저도 이제 그 일 끝나면은 가면 이제 복숭아, 자두, 뭐 이런 게 지금 냉장고에 있습니다. 아, 달고 너무 맛있어요. 네. 그 다음 컴백 때는 이번에 그 안간 멤버분들께서 다른 작물을 또 수확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혹시 그 수확해 보시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네. 저는 고구마 감자 같은 건 캐보고 고구마 감자요? 좋아하세요? 네. 어, 재밌겠다. 아, 네. 좋아하시는 수박. 수박? 오렌지. 수박? 수박. 전 오렌... 매실이요. 매실요? 매실 좋아하세요? 아니요, 어렸을 때 따봤는데. 아, 따보셨어요? 네,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다 따가지고, 제 그 청 같은 걸 만드는, 네, 그런 걸 해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오, 진짜. 어, 근데 되게 우리 제이씨 되게 매실 되게 잘 어울린다. 아, 뭔가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되게 매실 얘기하고서 이렇게 따는 흉내를 내는 게. 어, 되게 잘 어울린다. 되게 매실 음료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광고주분들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세요. 우리 채태원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세연 씨가 또 하나 읽어주세요. 나주배 수확합시다. 와, 배도 진짜, 진짜 맛있네. 배 진짜 시원하게 해서 진짜 갈증이 완전 갈증 사라지죠. 아, 진짜 맛있네. 에이. 계속해서 우리 스테이시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아, 명곡이죠. 우리 스테이시의 Run to You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endy의 Young Street. Wendy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 스테이시의 수민 씨, 시은 씨, 아이사 씨, 세은 씨, 윤 씨, 제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지현 씨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사 씨. 네, 문지현님께서 겨울에 컴백하셔서 딸기도 수확해주세요. 아, 겨울하면 또 딸기죠. 네. 우리 이번에 가지 않았던 멤버분들께서 또 가서 수확하면 너 또 좋겠네요. 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9017님의 문자를 우리 또 시은 씨께서 또 읽어주세요. 네, 9017님께서 영어 능력자로 유명한 시은님, 혹시 웬디님이랑 가벼운 프리토킹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기호강 해보고 싶네요. 정말 짓궂다 지금.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네. DJ니까 제가 한번 시작을. 어? 오. 아, 네. 오, 너무 떨려 죽겠어 지금. 와, 처음이다. But all the listeners out there, Stacy is back in Wendy's Young Street. Yeah. They're back with their new song "Beautiful Monster." It's a great song, and their songs with their new album, they're all great. Hope you guys like it, and please watch their music video. They're all beautiful. Yeah. Wow. Thank right, you guys? So much. Yeah, that's right. Yeah. Woo! Thank you. Wow. 완벽했어. 완벽했어. 아니 해외 스케줄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 네. 이야, 공백기에도 또 해외 활동을 하시고 이번에 또 기가 막히게도 K-KCON 네. 2022 미국 투어 무대 또 오른다고 합니다. 이야. 뭐야, 활동을 끝나고 그러면은 가시는 거네요? 네. 네.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6개 도시로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와. 야, 쉴 틈이 없네요. 예. 이 스케줄도 진짜 굉장히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기가 좀 그런 게 아직 지금 컴백하시는 첫 무대도 못 하셔가지고 여쭤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아, 어떠세요? 기대는 좀 되시죠? 네, 네. 완전 기대돼요. 그리고 또 확실히 저희가 저번에 K-CON 시카고 가서 너무 좋은 경험과 맞아요. 기억을 하고 와가지고
아마 네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때가 사실. 좀 대면으로 좀 팬분들을 뵀던 네. 때인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신났고 네. 아마 여기서 제일 제가 신나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네. 약간 시은 씨가 그래도 좀 약간 차분하고 네. 신나도 약간 그 좀 약간 그 표현이 좀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신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신난 거죠? 진짜 텐션이 와. 저 끝까지 올라가서 막 뭐 네. 마트에서 만난 어떤 외국 분이랑 인터뷰하면서 뭐 아, 진짜요? 다 하고 가가지고 뭐 혼자 다 예약하고 뭐 아, 쇼핑하고 그저... 와 네. 진짜 신나셨구나. 네. 진짜 신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 네. 맞아. 정말 진짜 잠도 못 잤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텐션이 올라가는지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 계속. 맞아요. 약간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희한하게 해외 가면은 약간 딴 사람이 된다고요. 아~ 네, 약간 저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 네. 우리 백소영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또 수민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백소영님께서 이번 앨범이 특히 보컬에 신경을 많이 썼다 하던데 와. 녹음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어, 이거는 윤희가 네. 있지 않았나요? 조금. 아 힘들었던 점이 저희가 이게 키를 제노 아까 재녹음한 게 키를 사실 수정을 했거든요. 아~ 더 높였어요. 아, 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노래가 됐는데 네 맞아요. 아 이거 제가 후렴을 맡고 있는데 제 네. 파트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 제가 난 나라 안되게 이렇게 하고 시원해서 아, 어제 라이브 봤는데 잘하시던데. 네 이제 완벽히 숙지했습니다. 야 잘하시던데요. 아, 아 근데 이거 정말 짜증납니다. 녹음했는데 키를 높인다고? 네. 와 아, 저 같으면은 아, 녹음 귀엽습니다. 화나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최태용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하나 좀 읽어주세요, 제이씨. 네, 최태용님께서 이번 뮤비 촬영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아, 야외 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날이 더웠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근데 오히려 기억나는 게 비가 아주 기억에 아, 남아요. 비요? 네. 네. 비가 와가지고 첫날부터 스케줄이 완전 뒤바뀌어서 아 그래요? 네. 날 너무 좋아 보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봤는데 비 온 게 하나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아, 비가 왔는데 촬영한 거예요? 네. 맞고 네. 하면서 조금씩 네. 그 쳤을 그 틈을 타서 이렇게 네. 진짜?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와 대단하다. 와 제가 느꼈을 때는 해가 너무 쨍쨍 비쳐서 멤버분들 진짜 더웠겠다. 너무 더웠겠다. 약간 촬영하는데 막 탔겠다. 막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가 오셨구나. 네. 오히려 그런 건 좋았겠다. 약간 덥지 않아서. 네, 맞아요. 네. 하지만 날씨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점은 있었겠네요. 네. 네. 또 우리 송지연님 또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윤씨. 네. 요즘 멤버들의 공통 관심사 있을까요? 공통적인 취미 같은 거요. 짬짬이 쉬는 시간을 어찌들 보냈지 궁금하네요. 아, 쉬는 시간 자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맞습니다.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연차가 있다. 조금씩 1년 지나고 저는 쉴 때마다 자야 되더라고요. 아, 어떠세요? 자는 파가 있고 약간 게임하는 파가 아, 있어요. 아 게임하세요? 네. 아, 어떤 게임요? 캔디 크러쉬. 아 그런 이게 아, 파트 드리는 네. 게임. 아, 된대요 된대요. 네. 사탕 크러쉬. 또 저는 잠. 그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 아 압니다. 아, 또 잠은 또 누구 주세요? 누가? 수민이 저도 좀 많이 자요. 요즘 저도 좀 자는 것 같아요. 자는데 저는 밥 먹어요. 아 밥 먹고 주무시는구나. 네. 아, 그래 좀 밥이 좀 배가 불러야지 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네요. 예. 어, 만남의 해피니스 코너 속의 코너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큰일이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와 스테이시 멤버들의 힘을 합쳐서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스테이시 멤버들이 쏘는 편의점 상품권 이름하여 스테이시 유. 텔레파시 게임 형식이고요. 지금부터 두 개의 제시어를 가지고 저 스테이시 멤버 한 명씩 동시에 대답을 할 겁니다. 앉은 순서대로 멤버당 한 번씩 총 6번을 하게 되겠죠. 네. 총 6번 중에서 4문제 이상 통하면 오늘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실패하면 땡! 선물은 없습니다. 네. 참고로 어제 그 이달의 소녀 멤버들과 성공을 하긴 했는데 네. 아, 이게 꼼수가 아니었어요. 텔레파시가 잘 통했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
주작 스트리트 주작의 소녀라고요? 네, 이런 놀림을 받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우리 스테이시 멤버들이 방송 전에 미리 답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네. 네, 저와 그 외치면서 적으신 걸 들어주시면 되는데 네. 이게 바꾸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 네, 티가 날 수 있으니 네. 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네. 네. 마음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원래 이게 사람을 만났을 때 눈을 보면서 통하는 거에 따라서 맞아요, 바뀔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원래 맞아요, 사람은 맞아요.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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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네, 제가 제일 떨려요. 그 멤버들끼리는 혹시 잘 통하나요? 아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저랑 통해야죠. 네. 맞아. 네, 멤버들끼리는 잘 통하는 편인가요? 저희끼리도 잘 안 통하는데. 네, 저희끼리도 잘 안 통해.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보러 해야 될 것 같아요. 찍먹 부먹 동시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네. 네. 하나 둘 셋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네.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많이 들렸다. 찍먹 손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저요. 찍먹. 와 이거 반반이네. 와 진짜 반반이구나. 진짜 반반이네. 이거 딱 그러면은 좋다. 아침 대 저녁 골라봅시다. 하나 둘 셋. 저녁. 아 오케이 이것도 반반이네. 자 아침 누굽니까? 저요. 아 아침. 저요. 아침 셋. 이것도 반반입니다. 이야 이거는 오늘 여러분 선물 못 드릴 것 같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멤버분들을 말하면서 전문종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바꿀 수 없겠네요. 들면, 네. 네, 바꿀 수 없네요. 이거는 네. 종이를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네. 못 봤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승희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 대 뭐예요?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예! 아, 못 봤어요. 이거는 조금 예, 약간. 안 봤어. 그러면 우리 시엔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름 대 겨울. 지금 네. 지금 그가 네.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여름. 뭐야 통하잖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안 보여줬구나. 네. 그리고 우리 아이사 씨는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사랑 대 우정. 하나, 둘, 셋. 우정. 뭐야? 그다음 우리 세연 씨인데 레드와 베베씨입니다. 아 이거 어렵다. 아 이게 강렬하고 좀 부드러운 게 있어요. 네. 선배님 오늘 옷이 너무 예쁘세요. 저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레드 대 베베. 하나 둘 셋. 레드. 또 유연 씨. 6시 내 고향 대 전설의 고향. 아 선배 이게 네. 이렇게 나는 고향이야. 하나 둘 셋. 6시 내 거야. 아 너무 잘 맞다. 마지막 제이 씨. 아 이거는 근데 뭐 예. 무대에서 에. 뭐가 더 괴로울지 고르는 겁니다. 아 근데 우리 제이 씨는 요것도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가지고 더 괴로운 걸 고르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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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 생얼 대 생모. 하나 둘 셋 생얼. 너무 잘 통하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잘 통해. 야 저희가 세 번 봤다고 이렇게 잘 통할 수가 있습니까? 역시 대박이다. 예, 네, 자 이렇게 총 6문제 중에 소름돋게도 전부 통했습니다. 야 여러분 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 편의점 상품권 쏩니다. 우리 이상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읽어야 될까요 말까요? 네. 점점 지나가는 주작이래요. 아니죠. 우리 이렇게 전혀? 순수한 우리 스테이시 멤버들에게 주작이라뇨.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보시면 이렇게 순수한 우리 스테이시 멤버들에게 주작이라뇨? 주작이라고 하면 저에게 주작이라고 해주세요. 네. 우리 스테이시 멤버들은 아니지만 저에게 주작이라고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는 너무나도 기분 좋게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테이시 멤버들의 새 앨범에 들어있는 두 번째 곡이죠. I like it! Open the window, 속도는 low-low 상쾌한 바닷가 바람 만족한 도로 특별할 게 없어도 시간은 내 네, 스테이시 I like it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우리 백수영님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세연씨. 주작 아니고 작당. 아유, 작당? 텔레파시요. 텔레파시. 네, 우리 세 번 봐서 그래, 우리 지금. 맞아, 네. 맞아. 세 번 이렇게 나와 출연해 주셔가지고 또 잘 통하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8879님 또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사씨. 네, 8879님께서 와, 정말 소름 돋게 잘 맞네요. 우와. 와, 잘 읽었다. 와, 진짜 잘 읽었다, 이거. 와, 잘 살렸다. 와, 잘한다. 와, 이거 AI인 줄 알았어요. 잘하신다. 와. 야, 우리 또 이희심님께서 문자 보내주신 우리 시은씨 읽어주세요. 네, 이희심님께서 멤버들끼리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여행이라거나 맛집 투어 같은. 야, 해보고 싶으신 거 있어요? 있어요. 캠핑. 캠핑. 아, 캠핑. 맞아. 네. 캠핑 가보신 멤버가 있으세요? 한 분이라도? 네, 한 번. 아, 있으세요? 네. 와, 캠핑 여러 번 가봤던 거. 아, 여러 번 가보셨어요? 저도 네. 가봤어요. 와, 여러 번 가봤다고 하고서 우리 저 여유 넘치는 저 민수 씨.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어요. 와, 캠핑 선배시나.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와, 좋다, 좋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부럽다. 아, 근데 다 같이 가면 좋겠다. 네. 바베큐도 해먹고. 네. 단백질, 단백질. 네. 아,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아, 좋겠네요. 네. 또 우리 4573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4573님께서 이번 뮤비 촬영 때 NG 많이 낸 멤버는 누구예요? 이건 사실 저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제가 햇빛에 있을 때 눈을 잘 못 뜨거든요. 아~ 아~ 이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햇빛도 센데 이제 조명까지 하니까 세니까. 네. 술에 누워있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물 막 나오고 아~ 눈이 시린.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 촬영. 아, 근데 이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네, 아이돌분들이나 뭐 아티스트분들 중에서도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네. 또 우리 박송이님 하나 해보세요, 제이씨. 아, 네. I like it. I like it. 하루 종일 듣고 들었어요. 진짜 미치도록 좋아요. 이 노래 다음으로 애정하는 곡이 있나요? 아~ 다 애정 가실 것 같긴 한데. 네. 저희 멤버들은 대부분 다 러브를 맞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저는 사실 마음이 틀어진 것 같아요. 왜요? 아, 저는 처음에 완전 러브가 최애 거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점점 I like it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다 좋아요, 솔직히. 아~ 네. 이 리믹스까지. 아~ 아~ 리믹스까지. 아~ 리믹스까지 너무 좋아서. 맞아요. 이 리믹스 뭐지? 리믹스 너무 좋아서. 런 투 유 오리지널 그 버전도 너무 좋은데, 리믹스까지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은.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저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또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또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이렇게 또 세 번째 듣는 건데 뭔가 이제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뭔가 편하게 즐겨간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멘디 선배님하고 수다를 떨었는데 비밀 모르겠지? 궁금해야지? 궁금해야지?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귀여워라.
네, 저는요. 아, 저 유는요. 이제 저희가 진짜 세 번째 왔는데요. 항상 올 때마다 다 저희 거 다 챙겨봐 주시고 너무 뭔가 저희의 그런 모니터를 되게 잘 해주시는 걸 막 눈빛에서부터 느껴지셔가지고 항상 너무 감사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뭔가 저번까지만 해도 조금 낯을 가렸는데 그쵸, 그쵸. 이번에 왔을 때는 너무 편하고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고 진짜 자두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너무 맛있어요. 아, 고마워. 네. 저번에는 뭔가 저희가 약간 눈을 못 마주치고 옆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자리도 맞아. 그랬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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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맞아요. 앉는 쩌르르 앉는 자리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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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눈 마주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뻐해 주심을 당할 수 있어서 네. 너무나 좋았고 네. 텔레파시도 너무너무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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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어, 우선 진짜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이렇게 수다 떨면서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만 하고 정말 놀다 가는 기분이 들어서 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저희도 항상 평소에 레드벨벳 선배님 노래 진짜 좋아하고 막 다 챙겨보고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저희 거 정말 잘 챙겨봐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너무 좋은 추억 만들다 가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선배님과 만나는 스케줄이 뜨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아 진짜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고 이제 아 아싸 하면서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진짜 재밌었고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앨범 혹시 홍보도? 그리고 신곡 Beautiful Monster 정말 좋은 곡이거든요. 아 너무 좋죠. 네,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박성희님께서 와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5884님께서 너무 상큼한 방송 듣다 보니 한 팀 같아요. 저도 힘이 막막 쏟네요. 한 팀이라뇨. 아이 감사합니다. 아, 내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스테이시 멤버분들과 세 번째 만남이라서 너무 반갑고 이제 너무 약간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주 보니까 더더욱 안 그래도 챙겨 듣게 되고 챙겨 보게 됐는데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티저부터 더더욱 보게 되고 이제 뭐 라이브 하나 어디 뭐 출연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보게 되고 알고리즘도 계속 뜨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박. 이번 활동도 건강히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챙겨 보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활동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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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3부 끝곡으로 롤스테이시의 ASAP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